가구 500만 시대, 나홀로 가구, 나홀로족으로 불리는 1인 가구가 각종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혼자 밥 먹기인 혼밥에, 혼자 술 마시는 혼술, 혼자 노래방을 가는 혼방, 그리고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혼밥과 혼술은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가족이랑 살아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죠. 한 집에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만 같은,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시리얼로 혼밥을 먹는 현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비애랄까요? 일어났어?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야? 2시... 거짓말 할래? 내가 2시까지 기다렸는데? 공부는 끝까지 들어야지. 2시 59분쯤 들어왔는데 당신 깰까 봐 소파에서 잤어. 잘했지? 아주 해장국 같은 거 안 끓여도 돼. 난 이 시리얼이 해장에 그렇게 좋더라. 막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 앞으로 12시 넘으면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알아서 해라. 12시라니. 내가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고 사회생활이잖아요. 에이, 너 이거. 뭐 아까 갔다 올게. 뭐 하고 끝나면 바로 와. 알았어. 이키야. 아빠 안 보여? 보여. 근데 왜 엄마한테만 인사해? 아빠, 나 학교 다녀올게. 됐지? 아빠랑 같이 버스 타면 되겠다. 뭐 그래? 그러든지. 간다. 딸. 왜? 공윤이랑 잘 지내? 응. 공윤이 만나면 뭐하고 놀아? 그냥 놀아. 아, 말해봐. 아빠가 궁금해서 그래. 아니, 그냥 논다고. 공윤이랑 뽀뽀 같은 건 안 하지? 아빠. 아니, 아빠인데 어때? 비밀이 어딨어. 아빠도 너만 할 때 여자친구랑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뽀뽀도 하고 그랬어. 머리도 따먹고 다래도 따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아빠. 아, 그러니까 말해봐. 공윤이랑 뭐하고 놀아? 어? 아, 좀! 아유, 과장님 괜찮으세요? 아, 어제 그렇게 달리시고. 아, 박 대리 실망이네. 회식 다음날 이 정도는 직장인의 기본이지. 과장님, 이럴 때 보면 놀라워요. 누군가 그랬지. 회식이란 건 그 다음날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네? 회식 당일엔 2, 3차를 거치면서 음주 가무에 살아남을 인간인지를 확인했다면 다음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어?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굿모닝 나가자. 어제 안 들어가시고 사무실에서 주무셨대요. 어, 왜요? 마누라가 비밀번호를 바꿨네. 그렇게 볼 거 없네. 덕분에 밤새 홀로 고독을 즐겼으니까. 까미가 그랬지.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인가. 내가 되었고. 먹어요. 제일 빠르고 제일 간단하니까. 혼밥쪽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식구들 나가고 혼자 밥 먹는 주부들은 다 혼밥쪽이죠. 외롭겠냐. 다 그러고 사는 건데.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아,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여기 어디 연습실이야?
학교 축제 잡혔다고 학교에서 임시로 일어준 거야. 와, 그래도 멋있다. 이번 축제에서 익히 너도 한국 해야 되는 거 알지? 내가? 야, 안은수 개건 보컬인데 한국은 해야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나는 그냥 다음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한국은 솔로로, 한국은 나랑. 어때? 너랑? 응. 야, 남친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아, 맞다. 나 엊그제 강보람 봤는데. 진짜? 어디서 어떻게? 빨리 말해봐. 뭐야, 너 설마 보람이 형? 어, 내 짝남이 강보람 오빠야? 곧 남친은 될 거고. 왜 나? 배민서 너 그런 범생 스타 좋아했었어? 그치, 얘는 되게 낫지. 얘보다 100배 낫거든. 하, 내가 어때서? 맞아, 강보람보단 윤희가 훨씬 낫지. 아니거든. 아니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주말에 2박 3일 홍콩 갔다 왔는데 사올 게 있어야죠. 홍콩? 그이가 바람 쐬고 오라면서 호텔부터 쫙 예약해줘서 다녀왔어요. 아, 좋았겠네. 재밌었겠다. 혼자 갔는데 재미는요, 외롭게 쇼핑만 좀 하다 왔어요. 언니랑 같이 갈 걸 그랬나? 언니 홍콩 가봤죠? 홍콩이랑 신혼 때 몇 번 가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못 가봤다고. 그래도 혼자 보낸 게 미안했는지 다음 달엔 같이 가재요, 하와이로. 하와이? 막 그 와이키키 해변 있고 막 야자수 있는 막 그... 네, 그 하와이요. 어, 아, 그렇구나. 내 정신 좀 봐. 마사지샵 예약했는데. 언니 그럼 또 봐요. 바이. 응, 그래, 가. 맛은 있네. 홍콩? 하와이? 난 뽑기를 잘못했어. 702호 홍콩 다녀왔대. 어. 다음 달엔 하와이 간대. 어. 할 말 없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느끼는 거 없냐고. 있음. 뭐? 이사 가야겠다. 죽을래? 아니, 옆집 여행 간 게 내 탓이야? 아니, 과장님도 이참에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시간이 어딨어. 토요일도 담당 만나랴, 일요일엔 잠자기도 모자란데. 아니, 주말에 호텔에 잡고 쉬세요. 그것도 기분 전환돼요. 집사람이랑 둘이 호텔에 가라고? 왜? 그럼 봄바람 쐬러 가까운 섬이라도, 섬모도 좋던데? 섬은 위험해. 배라도 끊기면. 그럼 산? 봄꽃 구경할 겸. 산도 위험해. 올라가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갈지도 몰라. 지금 같이 살고 계신 건 맞죠? 부장님은 저 이해하시죠? 아니, 난 가끔 아내와 단둘이 떠나고 싶어지던데. 오, 역시 로맨티스트 부장님. 부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난 가끔 꿈을 꾸지. 아내와 단둘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하는 꿈. 자기야. 나 잡아봐라. 자기야, 잡히면 뒤진다. 아니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왜 하필 무인도예요? 영화 블루라고 못 봤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미지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곳에 아내분과 단둘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두고 오려고. 달콤한 상상은 여기까지. 어제 다들 무리했는데 두 시간만 더 파이팅 하자고. 어? 저는 오늘도 퇴근 후에 거래처 술 약속 있어요. 와, 우리 과장님 체력 짱? 진짜 진짜? 그래, 내가 강보람 만나게 해준다니까? 진짜 그럴 거 있어, 진짜. 보람 오빠 시간 된대? 아무리 범생이라도 주말에 영화 한 편 볼 시간 없겠냐? 완전 좋다. 드디어 보람 오빠랑 더블데이트라니. 야, 일단 고백부터 해. 알았어.
먹어. 내가 콩나물국 끓였어. 아, 그저께도 많이 마시고 어저께도 많이 마시고 당신 힘들어서 어떡해. 속 괜찮아? 그냥 화를 내면 안 될까? 차라리 욕이라도. 어머 여보. 아, 내가 왜 화를 내? 어? 당신도 참. 요거 많이 먹어. 어제 나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기억이 안 나? 아니? 나지. 왜 안 나? 기억 안 난다에 5,000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 쿵짜 여보! 대문을 열어 사오. 쿵짜라. 시끄러 죽겠어. 아빠 그냥 열어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여행 가자고 했잖아. 오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고 했지. 월차 낸다고 주말 껴서 2박 3일로 여행 가자고 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아, 그럼 기억나지. 난다. 그럼 오늘 비행기표 알아볼까? 여보, 근데 거기 좀 멀지 않아? 나도 몰디브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럼 어디? 물도 보고 싶고 평소엔 안 가는 곳. 적당히 먼 곳, 낯선 곳으로 가면 좋겠어. 멀고 낯설고 평소에 안 가고 물가. 생각났다. 어디? 간만에 아산 집에 가면 되겠네. 숙박비 아끼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고. 당신 우리 집 갈 때마다 나선다고 했잖아. 주변에 저수지 있으니까 물가도 보고 딱이네. 그지? 저수지. 당신 저수지에서 그 여자애가 왜 떠오르는 줄 알아? 아니 여행을 시내로 가자니 미친 거니? 약속이었어 담당이랑. 당신은 회사에서 맨날 회식에 야근해. 이끼는 학교에 학원에. 내가 무슨 맥컬리 컬킨도 아니고 맨날 나 홀로 집에야. 아 됐다 그래. 알았어 가. 가면 되잖아. 시댁으로? 아니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진짜? 아, 그래 회사 가서 월차 낼게. 우리도 가족여행 한번 가자. 난 약속 있어. 걱정하지 말고 둘이 다녀와. 할머니네에서 잘게. 학교 간다. 저 이키야. 어, 여보, 그럼 우리 둘이 가야 되는 건가 봐. 이키 대신에. 혼자서 마시는 술, 혼술도 이미 핫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레미에서 혼술족을 위해 솔로 소주를 출시했는데 이번 신제품 시장 반응 결과 수요가 7%가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7%라. 요즘 트렌드를 겨냥한 게 적중했다고 봐야죠. 혼술족 꽤 되잖아요. 혼술도요? 시국이 이럴 땐 혼술도 크게 되잖아요. 용량과 제품 스펙을 차별화한 맞춤 전략도 한몫했다는 분석이고요. 생산 캐파를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대시, 지금 회의 중입니다. 네. 에이, 인턴이니까 선배들 회의하는 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잖아. 저는 귀남 선배님만 멋있다는 건데요. 아, 너무 솔직해, 너무. 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네. 이제 여름 겨냥해야지. 나가자고 뭐 할 말 없나? 부장님 저 월차 좀 쓸 수 있을까요? 월차?